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경두입니다. 벌써 캔들 강좌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전 강좌 진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전 강좌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완전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복습하실 수 있고 예습하실 수 있는 강의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무료 교육방송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리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수익률로 검증된 실전투자에 대해가 윤정두 대표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투자 전략을 클릭하시면 오늘 방송 강의 자료와 함께 방송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핵심 투자 기법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께 실전 강좌를 진행해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강좌에서도 심도 있는 강의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와 이런 강의도 있었구나 라고 하셨는데 역시 실전이죠. 실전의 예제를 보여드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에는요 여러분들께 항상 진행해 드렸던 것처럼 요만큼의 종목을 또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목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교육을 잘 받으셔서 내 것으로 만드셔서요. 봄날에 빨간 계좌를 만드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설명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죠? 복습이죠. 복습 부분입니다. 반전형 캔들에서도 무엇을 본다? 별 3개짜리만 본다. 지속형 캔들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전형에서만 기준 잡는데요. 그것도 두 가지가 있죠. 이쪽은 뭡니까? 이름조차 무섭습니다. 교수형입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입니다. 하락 장악형이고요. 석별형이에요. 이런 패턴을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패턴은 차익실현 기준이시고요. 저쪽에 있는 망치형, 또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샛별 십자형까지 이러한 패턴만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어차피 같은 패턴입니다.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패턴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캔들 100여 가지 강좌 들을 필요가 없다. 100여 가지 이상의 캔들 패턴 아실 필요조차 없다. 이제는 이것으로 모든 걸 끝내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강좌에서 이 캔들 패턴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확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산형. 우산형에는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죠. 망치형과 교수형이 있는데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망치형의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지속돼야 된다. 근데 최근은 30% 수준의 상한가 기준, 30%의 상한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5에서 10거래일까지 놓고 안 보시더라도 변동성이 확대됐다면 5거래일 전후 기준도 설정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3개 정도의 캔들이면 되겠고요. 월봉은 1개에서 2개 정도의 등락률 변동 속의 폭 범위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가 형성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락하다가 돌려지면서 반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로는 전거래일 캔들 몸통의 2분의 1 이상 하락 출발 시에 신뢰도가 업이 된다. 증가한다. 인형입니다. 캔들의 변동성 범위 평상시 대비해서 1.5에서 3배 수준. 바닥 인식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 패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캔들의 크기 부분이 커져야 된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 장대 음봉이 발생됐을 때에는 신뢰도가 업이 된다. 아시겠죠?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리는데 복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 강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우증권의 일봉 차트인데요. 예제로 분명히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치형이 바닥에서 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상승률 24%. 두 달 동안에,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4%의 수익률 작습니까? 안 작죠? 망치형의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산형, 똑같은 우산형에서 이번엔 교수형을 놓고 볼 겁니다. 행인맨, 목을 맸다라는 거죠. 고점에서 목을 매겠죠. 그렇게 돼서 상승 추세 이후에 하락 반전의 기준이 되는데요. 전체 조건은 똑같습니다. 망치형의 반대의 급부입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상승 추세가 지속돼야 된다. 그래야 고점 인식이 되겠죠. 최근 거래일이 신고가를 형성해야 됩니다. 전 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 크기가 클수록 갭이 나와야 돼요. 예? 갭이 나온 이후에 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꼬리를 달고 캔들이 그때 당시에는 꼬리가 아니라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겠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전거래일 캔들 속으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예? 차익 실현 욕구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전일 움직였던 거래 가격에서도 매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업이 된다는 거고요. 전거래일이 장대 양봉이거나 갭 상승이 나왔을 때 신뢰도가 업이 된다는 겁니다.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종목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원양 자원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 엄청난 상승 랠리 이후에 바닥에서 잘 잡으시면 뭐예요? 차익 실현을 못하면 쭉쭉쭉 밀려 떨어지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수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흐름은 급격한 하락 추세였다. 결과적으로는 고점 대비 68.34%.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도 나셨을 수 있고요. 늦게 들어가신 분들, 엉뚱한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엄청난 손실이 나셨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육 잘 받으셔야 된다고요. 자, 넘어갑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상승잉태형, 상승잉태 확인형. 별 두 개짜리는 무시하자. 별 세 개짜리 확정됐을 때 확인형만 놓고 보자. 어떤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 조건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5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지속됩니다. 상승 반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망청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으로 또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1거래일의 캔들은 최근 거래일의 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2거래일의 캔들은 1거래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람이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의 캔들의 시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캔들 2개짜리에서 잉태형은 별 2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3개짜리의 상승 잉태 확인형을 꼭 놓고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이런 종목이죠. 현대건설. 두 번 뜹니다. 여기에서 상승잉태 확인형, 여기에서 상승잉태 확인형. 그리고 나서 상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잡았으면 51.31%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배우셔야 되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하락잉태 확인형, 하락잉태 확인형과 하락잉태형인데요. 별 두 개짜리 무시하시고 별 세 개짜리. 반전의 기준이죠? 반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만 잘 확인하시면, 전제 조건만 잘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락도 안 했는데 뭐 혹은 상승도 안 했는데 아무 때나 비슷한 모양 나왔다고 왜 이거 떴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패턴에서 안 맞게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리해드린 이 생성 과정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정두가 30년 동안의 투자 노하우를 압축, 집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라고요. 전 세계에 이거 정리해놓은 거 없어요. 인터넷상에도 혹시 있을까봐 봤어요. 없어요. 이건 윤정두 겁니다. 아시겠죠? 이 패턴은 수익률 대회, 실전 대회에서 10여 차례 이상 우승한 윤정두가, 또 우리나라에서 수익률 대회 가장 높은 게 몇 프로예요? 10주 동안에 7,600% 수익 냈잖아요. 76배. 이러한 생성 과정을 다 이해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놓고 보겠습니다. 하락잉태 확인형 OCI 주봉차트 11년도 12월 23일부터 12년도 4월 13일까지 저 구간 동안에 이 하락잉태 확인형 떴는데도 절절절절절절 이거 어떻게 하지? 손절 못하고 어떻게 하지? 차익 실현 못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은 쭉 39.95%. 고가가 31만 8천 원이에요. 소형주도 아니야. 대형주야. 대형주가 그냥 40%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하셔야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상승장악형. 상승장악 확인형. 근데 상승장악형은 별이 3개예요. 캔들 2개에서도. 자, 어떤 기준이 잡혀야 된다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5에서 10거래 이상의 하락 추세가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2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거래일의 저점. 전날 1거래일의 캔들 대비해서 더 저점인데 그것을 다 감싸안고 돌려버렸다. 얼마나 센 겁니까? 아마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렇게 센 힘으로 들어올려야만 별 3개짜리 상승 반전에 추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형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3거래일째에도 2거래일 캔들 종가 위쪽에서 또 끝납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강세예요. 동원 FNB 어떻게 됩니까? 동원 FNB 주봉 차트입니다. 으아, 쫙 끝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죠. 여기서 났어요. 여기서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떴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15% 주봉으로. 아, 이게 소형주냐고. 대형주란 말이에요. 예? 중형주급 이상의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만 지금 우리가 찾아낸 종목군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나오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추세에서 어떨 때 발생돼서 나왔다. 그 전제 조건을 맞춘다면 확실하게 공략을 해서 내 수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잉태 확인형 떠 있죠? 대단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도 똑같은 기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5에서 10거래 이상의 추세 상승 지속부터 해서 같은 내용이죠? 예제 보겠습니다. 금호석유 일봉 차트입니다. 저 고점에서 하락 장악형이 뜨고 하락 장악 확인형이 떴는데 옆에서 막 공방을 벌여?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져가 볼까? 안 돼요. 돌리질 못하는데 갖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빠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45.01% 하락률이 작습니까? 아, 수익을 못 내서 그냥 난리인데 1% 수익도 못 내서 난리인데 45%까지 빠져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셔야죠. 네? 모니터 앞으로 확 오시라니까요. 지금 자꾸 이거 졸려 하지 마시고 지금 졸리세요? 윤정도 지금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심야 시간에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데 얼른 일어나셔서 와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상승 세 십자 별형, 셋별형, 셋별 십자형입니다. 전제 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1거래일에 음봉이 발생되죠.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2거래일에 저점이 생성되는데 스타 내지는 도지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나서 3거래일의 캔들이 중요합니다. 3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의 캔들의 절반을 빵 치고 올라와야 돼. 왜? 아니,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까지 돌려야 돼? 절반 이상을 돌려야 돼. 캔들이 두 개만 있으면 절반 갖고는 안 되죠. 캔들이 세 개니까 도지가 있었으니까 팽팽한 기싸움에서 돌렸다. 얼마큼? 절반 이상을. 첫 거래일 절반 이상. 그렇게 돌려버리면요. 이러한 흐름이 나와요. 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이 작냐고요. 이거 교육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봤던 종목 아니에요. 예? 교육 진행하면서 같이 봤던 종목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음봉 떨어져서 하락 추세 이어졌었잖아요. 음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파락 나오고 스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절반 돌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매수관 또 주죠. 또 주고 나서 쭉 뻗어올라. 어떻게 돼? 이날 상한가예요. 예? 시가총액이 얼마나 상한가라고. 그러고 나서 이 수익률이 얼마냐고요. 3거래일, 4거래일 동안에 여기서 이날 잡았다면 3거래일 이거 확인했잖아. 그 다음날 잡았어. 3거래일 동안에 36.35. 대형주에서 36% 수익률. 2015년도 1월 달이면 상한가가 15%였어요. 30%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때요? 공부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공부하시는 방법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락 반전형의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전제 조건, 화면에 나타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내 것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종목 보여드릴까? 한국가스공사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석별형이 떴는데 야, 이거 차익 실현 하셔야지 왜 안 하시냔 말이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고. 30% 하락이. 이게 적냐고요. 이 무거운 가스공사 주식이. 엄청나죠? 공부하셔야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또 말씀하신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해서 이번 강좌부터 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캔들의 패턴에서 전제 조건을 확인했는데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 혹은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자세히 또 실전 강좌를 진행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전 강좌 진행해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배운 내용 지난번 강좌의 복습입니다. 그 복습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료 다운 받으셔야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자료를 놓고 보시고 녹화방송 보시는데도 힘드시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실시간 첨삭지도 진행해드립니다. 무료 교육 강좌예요. 무료 교육 강좌 참여하셔서 질문도 주시고 또 확실하게 답변도 들으시고 이와 관련된 종목까지도 받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 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수익률로 검증된 실전 투자에 대해가 윤정도 대표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투자 전략을 클릭하시면 오늘 방송 강의 자료와 함께 방송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핵심 투자 기법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받아가세요. 제대로 된 실전 강좌 이제부터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아, 저도 너무나 설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설레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다만 고지를 또 해드려야 되겠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윤정도만의 X파일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죠. 자, 오늘은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하락 잉태 확인형과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전제 조건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도 했지만 또 다시 복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요?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손절하고 또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전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실전. 아시겠죠? 그리고 예제 무궁무진하게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차분히 놓고 보죠. 이게 왜 하락 잉태 확인형이냐? 상승을 쭉 하고 있었어요. 장대 양봉이 빡 나왔어요. 그러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못 올라가. 고점을 못 높여. 그러더니 종가가 여기였는데 개파락이 뻑 하고 나와요. 힘이 없어. 줄줄줄줄줄 흘러. 그러더니 종가가 여기서 띵 하고 끝내. 그나마 캔들 두 개일 때는 뭐라고요? 별 두 개 신뢰도니까 하락 반전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뭐 장이 안 좋아서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쥐야 네? 캔들이 어디에서 발생될 건 상관없어요. 다만 종가가 첫 거래일에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이 모습이 형성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하락 잉태 확인형이라고 해서 별이 세 개 신뢰도 하락 반전이 된다는 겁니다. 나오기 어려운 패턴이고 이것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드렸죠. 자,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 정리 다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어디에도 없는 내용, 하락 잉태 확인형 생산 과정 차분히 아까 빨리 지나갔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상승 추세가 지속됐다. 1거래일의 캔들의 최근 거래일의 고점 확인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범위 안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3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몸통 시가 아래에서 마감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벌써 수차례에 걸친 복습과 그리고 예제를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거는 화면 캡처해 두셔야 돼요. 화면 캡처하기 힘드시다?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무조건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하시건가 필기를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장중에 대응을 하십시오. 충분한 시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내용의 기준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 잉태 확인형의 정리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걸 왜 손절을 해? 산 적이 없는데. 고점에서 진짜 사라 그런 적 없잖아요. 아니,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평선이나 이격도나 이런 걸 놓고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건데 캔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한참 오르고 있는데. 5에서 10거래를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상승을 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면서 잉태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추세가 완전히 깨져서 하락 잉태 확인형이 형성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그죠? 첫 번째, 1거래일의 몸통의 하단 시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이 시가를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이쪽 캔들, 3거래일의 캔들이.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차익 실현입니다. 1차 차익 실현이야. 확인이 됐잖아요. 어? 꼬리 달고 종가에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종가에서 돌리면은 장중의 기준에 갖고 있던 종목이니까, 이거 안 갖고 있던 종목이 아니라, 갖고 있던 종목이니까 차익 실현 했다가 꼬리 달고 돌리면
그때 돼서 다시 사든가. 이해되세요? 그때 돼서 다시 사든가.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냐고. 아, 물론 돌리는 종목이 있죠. 그럼 돌릴 때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3거래일의 캔들, 내가 갖고 있던 종목입니다. 없던 종목을 이걸 왜 사? 갖고 있던 종목을 1거래일의 캔들의 시가 부분, 그죠? 양봉의 밑바닥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이거는 차익 실현. 아시겠죠? 손절이라는 표현 아니었어요? 차익 실현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종목. 두 번째, 1거래일의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 아, 나 이거 몸통은 좀 그렇고 이 저점을 좀 보면 안 될까요? 아, 좋아요. 그럼 꼬리 다렸던 장중 저점이 꼬리가 더 길었다. 그럼 그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 에이, 미련 갖지 마시라니까. 잘라야 돼. 2차 정리 구간. 그리고 패턴이 완성됐어. 패턴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 너무 아까워. 또 사고 싶어. 정리를 했는데 혹은 정리를 못했어. 출장 갔다 왔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패턴 완성 후에 1, 2거래일의 캔들의 2분의 1 하단 이하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차익 실현을 못했어. 갖고 있어. 여기에서 1, 2거래일 캔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큰 캔들 보세요. 1거래일의 캔들이 크죠? 1거래인들의 캔들의 절반 라인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어. 계속 반등은 나와. 양봉이 나와서 절반을 못 돌렸어. 그랬을 때에는 역시 차익 실현. 에? 아까는 여기서 차익 실현하려면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가지고 있을 때의 기준, 3거래일에. 4거래일째에는 벌써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고, 어? 근데 그날 뭐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 4거래일째. 올라오든 뭐 하든 이 절반 이하에 있으면 무조건 차익 실현하고 물량을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추세가 한꺼번에 쉽게 돌리는 경우 드물다는 얘기.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써놓은 게 되돌린 구간. 1, 2거래일 캔들의 2분의 1을 상향 돌파할 때 다시 얘기해서 정리했는데 또 사고 싶다. 1거래일의 캔들의 절반 라인 이상을 다시 돌려주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종목은 괜찮은데 장이 깨져서 잠시 밀렸구나. 혹은 종목은 괜찮은데 누군가의 루머에 의해서 밀렸었구나. 아, 종목은 괜찮은데 누군가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밀렸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저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만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핵심 필살기의 윤종두에. 아, 이게 책에 나오냐고. 캔들책 우리나라에 수십 권 있을 거예요. 번역본도 있고. 이게 나와요. 이 내용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뭐, 무슨 뭐, 금융교육원에서 나타난 책이 없어요. 없다고. 진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하락 잉태박 인형이면, 뭐, 하락 추세로 반전됩니다. 어디서 정리할 건데? 책 실은 어디서 할 건데? 알아야죠. 아셔야죠. 그죠?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예제를 보여드려야죠. OCI의 주봉 차트입니다. 아이고, 좋아. 막가. 엄마, 좋아요. 어우, 수익 났어. 끝내줘. 차익 실현해야죠. 어디서? 어디서? 응? 딱 봤더니 60%나 올랐어. 차익 실현 어디서 하지? 어깨에서 해야 되는데? 어, 머리는 필요 없는데. 좋아, 좋아, 좋아. 자, 어떻게 합니까? 하락 잉태형이에요. 잉태형이면 어떻게 돼요? 별두 개잖아요. 별두 개인데 차익 실현하라고? 에이, 좀 아쉽잖아. 아, 그래, 기다려보자. 엄마!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 엄마! 여기서 잘랐어야지, 1차. 그죠? 못 잘랐잖아. 차익 실현 못 했잖아요. 이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떤 결과 나오냐면은 1차 정리 구간에 못 하면 더 밀려. 주봉인데. 돌리지도 못하고 밀려요. 안타까운 거죠. 2차 정리 구간 어디예요? 꼬리가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텐데, 2차 정리 구간이 꼬리가 여기예요. 여기에서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또안 해! 왜안 하냐고! 아! 못 배우셔서. 오늘 배우셨죠? 예? 지금 목 아파 죽겠어요. 오늘 배우셨잖아요. 2차 정리 구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 근데 미련이 남으면 이줄두 개나 그려놨잖아요. 이게 뭐냐고.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에 절반 라인을 그려놨는데 의미 없다고요. 큰 봉에 그냥 절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돌리기 전에는 그 밑에서는 정리를 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시라는 거야.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고점에서 엄한 데서 또 들어가시지 말고 하락 잉태형이 떴는데 왜 들어가요? 그죠? 자,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의 하락률은 39.95%가 나왔다는 거야.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리 구간까지 알려드린 거죠. 가슴속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냥 어 하다가 예? 그러다가 쭉쭉쭉 밀려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뭐뭐 에휴 뭐 장기 투자하면 뭐 어떻게 돼?
장기 투자한다고 됩니까?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났었잖아요. 예? 장기 투자한다고 그냥 뭐 계속 됩니까? SK텔레콤 500만원에서 액분해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10만원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뭐 장기 투자한다고 SK그룹 굉장히 좋은 그룹인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차익 실현하실 구간은 차익 실현하자. 뭘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걸로 일단 캔들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는 기분 좋은 거 상승잉태 확인형이야. 어우 좋아. 오늘은요 상승잉태 확인형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여유롭게 천천히 예제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차익 실현 나오니까 나하고 상관없더라. 나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되는 이런 종목도 놓고 보시자는 겁니다. 자, 놓고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5에서 10거래 이상 하락 추세가 지속됐다. 1거래일 캔들이 최근 거래일 저점을 확인했다. 그러나서 2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 범위 안에 놓여졌다. 3거래일 캔들이 몸통 시가 위에서 마감이 됐다.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 응? 요 그림. 다시 보실까요? 하락 추세에서 음봉 떨어져서 더 깨질 줄 알았더니 반등이 나와. 갭이 나왔죠? 종가 대비 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는. 왜? 이 시가를, 1거래를 시가를 뚫지 못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강력하게 뭉! 하고 뚫어줘요. 얼마나 센 겁니까? 지금까지 하락 추세에서 보기 어려웠던 형국. 이것이 나오기가 쉽냐?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잉태 확인형하고의 내용 부분에서 약간 반대쪽에 급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1거래일에 몸통의 상단, 시가를 돌파하는 구간. 에? 어떻게 되세요? 1거래일에 시가, 몸통 여기죠? 시가. 아, 1강에서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거, 시가, 종가. 어디에요? 시가, 시초가 여기잖아. 시가를 뚫어주는 이 흐름, 여기에서부터 매수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1차 매수 구간이야. 매수했어. 근데, 장중에 밀렸어, 다시. 아, 그럼 손절이지. 어떡해요. 아, 나 그런 배팅은 하기 싫어. 그럼 종가 보면 되잖아. 에이, 그것도 말이 안 돼. 내가 이 종목을 맨날 보고 있니? 보고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잉태형이 떴으니까 야, 이거 한 번만 더 뜨면은 장악 잉태 확인형이 될 수 있겠다.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에이, 검색식으로 못 찾았어. 요게 완성된 패턴만 나는 하고 싶었어. 그럼 좋아요. 장중에 보셨다면은 요 라인 위쪽으로는 매수 구간인데 장중에 못 보셨다면 예? 어떻게 됩니까? 뭐 1거래일에 고점 돌파하는 구간 다 좋아요. 패턴 완성 후에 3거래일 고점. 패턴 완성 후에 3거래일 고점. 무슨 얘기냐면은 패턴이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나는 패턴이 완성된 다음에 봤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봤잖아요. 장 마감 이후에 봤기 때문에 요 위에서 요만큼 범위에서 못 샀단 말이야. 그렇다고 놓칠 수 있어요? 이게 뜨면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 놓칠 수 없죠. 그럼 어디까지 추격 매수한다? 예, 꼬리 부분, 고점까지를 추격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갭 상승이 또 나와버리면 그건 좀 무모하다. 다만 갭 상승이 아니라 눌리거나 혹은 이 범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3거래일에 고점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놓을 수 있다. 그때의 손절은 어디냐? 그때의 손절. 다시 얘기해서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부터 3거래일에 샀으면 여기서부터 매수 구간으로 형성이 됐을 텐데 3거래일 지나고 4거래일째 캔들에서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매수를 했어. 손절은 어디냐고. 에? 손절을 기준 잡아야 돼. 손절 어디냐고. 아, 여기 깨져내라고 하면 손절할 거야? 패턴이 완성됐는데? 패턴이 완성됐는데 요거 밀린다고 손절할 거야? 아니라고요. 어디? 요 긴 음봉의 절반 라인을 다시 이탈시켜버리면 이 긴 음봉 라인의 절반 라인을 다시 깨고 내려가서 이탈시키면 그때는 이 추세가 다시 회귀가 된다는 거잖아요. 장이 깨졌거나 종목이 또 다른 악재가 나왔거나 그때는 손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복습도 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예제로 보여드립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일목초점. 왜요? 너무 빨라요? 아니라니까요. 할 게 많아요. 예? 앞으로 빨리 모니터 앞으로 빨리 와보세요. 예? 이거 그림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모니터 앞으로 와보세요. 그래야 이 그림 패턴 볼 거 아닙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림 15.27%가 작습니까? 현대중공업. 예? 최근 들어서 공매도 세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다 보니까 쇼커볼링이 들어와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작년에는요 막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월초에는 연초에 밀려 내려가고 2월 24일 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는데 11만 원. 야, 꿈에 11만 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15.27% 하락이 적냐고요.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은봉이 뿡 떨어지더니 인태용이 등 생겼어요. 내가 평상시에 자주 보고 있어서 요 라인에서 딱 살 수 있었으면 대박인데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면 제가 나쁜 윤정도죠. 예? 말이 됩니까? 이걸 언제 기다리고 있다 이걸 매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앞부분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잉태형에서 확인해서 보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구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그럼 사거래일자 내가 접근한다. 사거래일자 접근하는데 이 고점보다 밀려있어. 우와 박수치고 사시라니까.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어요? 이 고점보다 또 밀려내려서 우와 박수치고 사시라니까. 그리고 나서 손절 라인 어디? 이 음봉의 절반 라인 이탈되기 전에는 손절이 아니다. 그 말씀 드린 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안 돼. 지금 또 놓고 보겠습니다. 상승 잉태형 떴죠. 편입 구간. 확인형에서 편입 구간. 이때 편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편입을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못 하잖아요. 4거래일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4거래일자, 5거래일자, 뭐 6거래일자도 상관없습니다. 요 3거래일자의 고점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손절 구간은 어디라고? 여기. 이 거래일의 캔들의 절반 라인도 그려놨는데 그거는 좀 무시하시고 그냥 큰 걸로만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손절 라인. 다행히 손절 라인으로 대밀리지 않고 올라갔어요. 18.92% 적습니까? 아, 지금 금리가 얼만데 18% 한 2주 만에 나온 수익률이 적어요? 안 적죠. 어렵지도 않지만은 쉽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내가 캐치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런 종목이 발생될 때 이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SKC의 일봉 차트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여기 뭐 수급까지 넣어놨어요. 수급까지. 예? 수급 패턴 또 미리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수급 패턴까지 넣어놨는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띵. 13.79% 좀 땡긴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땡긴 겁니다. 13.79% 하라 그랬어요. 안 땡기면 그림 잘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아직 변형을 안 배우셨죠? 우리 변형형 이거 다 교육 끝나고 또 변형형도 배울 거예요. 실전이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음봉 떨어져 양봉 나왔어. 꼬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꼬리가 있어요. 꼬리까지 다 했어. 잉태형이야. 그 다음 갭상승 나와가지고 잉태 확인형까지 형성되고 예? 저기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인데 사실상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 라인에서 땡겨서 놓고 보실 때에 여기서 갭상승이 나오는데 갭상승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됐어? 3거래일째 보신다면은 요게 다 매수 구간이야. 근데 3거래일째 우리가 못 본다 그랬잖아요. 2거래일째 캔들 두 개, 예? 별 두 개인데 이걸 매수하라고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떴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거 돌파갭이에요. 이제 돌파갭인데 고맙게도 꼬리 달아줬어. 여기까지 매수 구간이야. 꼬리 달아줬어. 이거 사야지. 왜 못 사시냐고. 순간 찰나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상승 잉태 확인형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매수 구간이 이만큼 돼 있었는데 안 눌렸지만 화면에 잘 안 보시겠지만 자료 꼭 다운받으세요. 자료 꼭 다운받으세요. 꼬리가 여기 있습니다. 꼬리가 있을 때 장중에는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장중에는 음봉으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를 왜 못하냐고. 패턴이 완성됐는데 왜 매수를 못하시냐고요. 아, 종목 예제 나올까 막 흥분하는 거 봐요. 땀 질질 흘리고 뚱땡이가. 에? 자 보세요. 손절 라인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21.67%가 작아요. 이게 에?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거래 기간 동안에 아 이렇게 쉬운 거를 SKC가 이게 뭐 종목이 작습니까? 안 작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 하시냐고. 에? 아 답답합니다. 예제 한번 더 보여드려요. 그러면 21% 갖고 양이 안 차서요. 저거 수익률 적다 그러시면 현대건설 보여줄게요. 16.32% 하락했어요.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정확하게 뭐가 뜹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어요. 아 막 이제 목이 막 너무 아파 이제. 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편입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손절 구간 되죠? 그리고 나서 상승률이 51.31% 두 달 만에 중간에 또 있어. 여기 예?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요거
하락 인대 확인형. 매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날 4일째 사거래일째. 그리고 또 날라가. 야, 현대건설이 작습니까? 시가총액이? 안 작아요. 두산중공업 보실까요? 24.60% 하락했어요. 여기서 뭐 딱 잉태형 뜨죠? 잉태형 뜹니다. 관심 종목군 딱 넣어두시고. 그러고 나서 뭐가 뜹니까? 잉태 확인형 떠서. 이날 못 보셨으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어떻게 편입구간 조여 안 줘요? 꼬리가 안 보이신다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고요. 무료니까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짜로 보시라고. 이 매수관 조여 안 줘요. 주잖아요. 주고 난 다음 어떻게 돼? 그날 당일날부터. 막 하죠 그냥. 우와. 어? 그러고 나서 손절라인 여기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53.99예요. 두산중공업이 53.99라고. 물론 지금은 두산그룹주들 굉장히 예? 연말 연초까지 계속 힘들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도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중공업처럼 쇼커벌링에 연결된 물량이 들어온 것인지 어찌됐건 급등이 나왔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캔들 패턴 다 찾아보세요. 두산그룹주들도 방금 보여드린 그런 내용처럼 수익률들이 다 나왔습니다. 왜 그걸 못하셨냐고. 왜 고점에서도 다 차익 실현 하실 수 있게끔 패턴이 나오는데 왜 못하셨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노하우, 이 비법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실시간 첨삭시도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만 여러분들 계좌가 빨갛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몇 종목 더 보여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짠! LG생명과학 주봉차트입니다. 빠르게 할게요. 153.76%. 저도 이런 종목 갖고 싶어요. 사고 싶다고요. 바닥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받은 거 그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잉태 확인형 나왔죠? 예? 땡겨서 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락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15.23% 짝습니까?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승 잉태형, 그리고 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 세 번째 캔들이 너무 커요. 이거 못 봤어요.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 뭐 하루 만에 올라갔겠어? 일주일 동안 올라간 건데? 왜 못 샀어요? 그래, 좋아요. 못 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주죠? 왜 못 사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에 손절 구간 설정해 놓으시고 대응책 가지고 가시면 153.76%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수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막 잠이 확 깨세요? 와, 이거면 진짜 되겠는데? 야, LG생명과학도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인데? 공부하셔야죠. 그죠? 또 볼까요? 삼성전기. 마지막 예제입니다. 마지막 예제예요. 엄청나게 빠졌죠. 2013년 7월 23일부터 14년 11월 28일까지 엄마하게 빠졌어. 엄마. 엄마가 몇 번 나오는 거야 지금. 네? 저희 어머님도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아들 나온다고. 자, 우리 어머님 못 알아들으세요. 주식을 못 하셔. 37.12% 하락하고 84.28% 상승했어. 어디 뭐 제대로 뭐 손절할 구간이 있어요? 차익 실현할 구간은 나오더라도. 그죠? 수익 얼마나 내? 중간중간 망청도 또 있어. 차익 실현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이 바닥에 샀으면 여기까지야. 크게 매도하라는 사인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얼마나 좋아. 84.28%야. 야, 이거요. 보실까요? 상승인 때 확인형 떴습니다. 떴다고요. 안 뜨지 않아. 무조건 떠. 안 뜨고 지가 어떻게 가요. 이게 다 생명의 원리. 응? 캔들의 원리, 힘의 원리가 다 들어간 건데 이게 어떻게 안 뜰 수가 있습니까? 다 뜹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처럼 땡겨서 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바닥 구간을. 상승 잉태 확인형 어떻게 떴어요 안 떴어요? 뜨고 나서 매수관 있어요 없어요? 편입 구간 있지요? 있다고요. 윤종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부렁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3거래일째 못 사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그렇지만 4거래일째 분명히 매수관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손절 구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수익 계산만 하면 돼. 우와! 에? 26.13%? 아니죠. 토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서 106.03%가 된 겁니다. 이 중간중간에도 일일이 찾아드리면 다 나와요. 캔들 패턴. 다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 수익이 될 수 있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짠! 31.72% 하락 이후에 106.03%. 삼성전기가 작습니까? 시가총액이 작아요? 대형주죠. 너무너무 편하죠. 여러분들 이평선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지금 보조지표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수급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펜들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못 하세요? 자, 오늘 실전 파트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에서 강의를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뒷부분에는 다시 복습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종목 노출을 해드려야죠. 교육과 관련된 종목 노출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지금 생각 어떤 생각 드세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 드실 거고 또 한 가지 윤정도의 실시간 첨삭지도 인터넷 무료 고객 강좌는 언제 하는 거야? 이거 생각 드시죠? 자세한 안내 화면을 통해서 해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수익률로 검증된 실전 투자에 대해가 윤정도 대표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투자 전략을 클릭하시면 오늘 방송 강의 자료와 함께 방송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핵심 투자 기법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받아가세요. 자, 실전 들어가니까 재밌습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신이 나세요? 자, 네 가지 패턴에서 오늘 한 가지 패턴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번 패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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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은요. 주식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정두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강좌 부분 마무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오늘 교육과 관련된 종목도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강좌 놓고 보시죠. 하락 잉태 확인형의 생성 과정. 또 똑같은 내용 하냐고요? 아니, 이거는 이제 완전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실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없고 HT상에서도 없고 전 세계에도 이 압축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잘 읽어보세요.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1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거래일의 고점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고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 캔들 안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들어와 버려요. 이거 이상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별 두 개짜리 신뢰도기 때문에 미련을 조금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3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을 시가 아래에서 마감했을 때 몸통을 이탈했을 때 시가 아래에서 그러면 하락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조건입니다. 이 기본 조건 없는 아무 곳에서나 뜨거나 아무 이상한 그림이 나왔을 때는 하락 잉태 확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다시 놓고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하락 잉태 확인형.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그 몸통 안에 하람이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별 두 개인데 어떻게 됩니까? 첫 거래일, 1거래일, 기준점의 1거래일 시가 몸통의 하단을 이탈을 시켜버리죠. 추세 깨진 겁니다. 깨졌을 때 대응 전략입니다. 대응 전략 다시 마무리해드리면 1거래일의 몸통의 하단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왜? 이건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잖아요. 윤정두가 지금 막 올라오고 고점 형성할 종목을 편입하시라고 교육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던 종목 1거래일의 몸통 하단 부분을 3거래일의 캔들이 이탈을 했을 때 차익 실현 구간으로 설정해야 된다. 미련 갖지 말고.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니까. 그리고 1거래일의 저점. 몸통을 이탈했는데 미련이 좀 남아. 꼬리가 좀 있어. 저점을 지킬까? 그래요. 그럼 그 저점까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저점까지도 깬다면. 그러니까 1거래일의 캔들의 저점까지도 깬다면 무조건 차익 실현. 내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종가가. 혹은 내가 출장 갔더니 이렇게 됐어. 혹은 내가 마트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됐어. 그렇다면은 3거래일 지나고 4거래일째 기준에서 패턴 완성 후라고 그랬어요. 3거래일의 패턴이 완성돼 버렸어. 그러면 4거래일째부터 해서는 되돌림과 패턴 완성 후의 차익 실현 구간 똑같습니다. 큰 캔들의 절반 이상으로 돌려지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구간에서든 차익 실현입니다. 계속 질질질질 갖고 가봐야 안 돼. 일단 차익 실현한 이후에 되돌렸을 때에 1거래일 캔들의 절반 라인 이상을 뚫고 올라가 주면 그때 재편입을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락 잉태 확인형 격리 구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뭔가요? 상승 잉태 확인형 생성 과정입니다. 똑같아요.
5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야 돼요. 하락 추세가. 요즘엔 뭐 상한가 30%니까 5거래일 전후도 상관없다. 주봉에서는 캔들 한 3개 정도도 상관없다. 월봉에서는 한 개나 두 개여도 상관없다. 다만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여줘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1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거래일의 저점 쭉 밀려내려오다가 저점을 빵 찍고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밀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캔들이 1거래일 캔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별 두 개짜리의 신호이기 때문에 3거래일의 캔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거래일의 캔들이 뭐라고요?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을 뚫고 올라가야 돼. 시가를 뚫고 올라가야 돼. 음봉이니까 시가가 위잖아요.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두 번째 캔들 신뢰도 부분을 뛰어넘어서 별 세 개가 된다는 건데요. 그 그림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편입을 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반전형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뜨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뜹니다. 어렵게 뜨는 거 이거 꼭 사야 되잖아. 어디서 사야 되냐고. 와 밀려 내려올 때 첫 번째 매수가는 이 두 번째 캔들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캔들이 여기를 돌파할 때 첫 번째 캔들의 시가를 치고 올라갈 때 매수 구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도 매수 구간. 아시겠죠? 아니 장중에 매수했다가 다시 밀리면 그때 손절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윤선 대표님, 내가 이거를요 어떻게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까? 장중에 검색 수식이 안 나와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거래일이 3거래일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뭐 종가 배팅도 괜찮은데 못 보고 있었으니까 마무리됐어. 그럼 검색 수식에서 나오겠죠? 혹은 내가 돌려보다 보면 나왔죠? 나왔을 때 4거래일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4거래일째 기준은 패턴 완성 후가 될 거 아니에요. 패턴 완성 후에 3거래일의 고점, 3거래일의 고점이 어디야?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야. 고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장중 고점이 꼬리까지가 고점입니다. 고점까지는 추격 매수를 해도 된다. 한꺼번에 갭 상승이 또 나와서 날아가면 그건 좀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눌림목이 나오거나 했을 때 그럴 때에는 요 고점 부분까지는 편입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당일날의 기준인 거고 이제는 패턴이 완성됐잖아. 그럼 손절하기 전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손절하기 전까지가 돼. 손절을 여기서 한다고 했죠? 1거래일의 캔들의 절반까지 다시 이탈을 하면 손절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손절 구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쉽게 나오지 않는 패턴인데 편입한 이후에 손절이 바로 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윗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오늘의 실전 교육 강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 또 보여드려야 되죠? 말씀드렸죠? 종목명이 없어. 월봉 차트입니다. 교육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종목명을 안 보여드려요. 추후에 오픈해드릴 겁니다. 월봉입니다. 주봉 기준에서 돌려지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여기서 상승 잉태 확인형. 지금 교육 내용하고 딱 맞는 거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 월봉 기준에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우와 날아간다. 물론 손절 구간을 정해놓죠. 그렇지만은 상승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 우와 이 종목 잡아내야 되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이 종목도 월봉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떠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입니다.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 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미련이 남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절반 라인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이 절반 라인을 돌리는 모습 요만큼만 움직이면 돌려요. 주간 단위에서 움직였다? 그럼 월봉이 바뀌고 있겠죠? 월봉이 바뀌면서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라인 형성되고 움직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들이 궁금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참여하셔야죠.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제가 무엇을 한다고요? 실시간 공개 교육 강좌를 인터넷상에서 진행합니다. 자, 오늘 아마도 가장 강렬한 그런 교육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됐나요? 혹은 여러분들도 같이 흥분하셨나요? 그래서 잘 안 들리셨나요? 조금 전에 알려드렸죠? 교육 강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꼭 참여하셔서요. 좋은 내용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